지난 주서부터는 이제 10계명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1계명 제목이 뭐였나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시네요.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10계명 하면 굉장히 율법이요, 계명이요, 명령이요, 지켜야 될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딱딱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선포하시는 자기 선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너와 나 사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너하고 나 사이에 일절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맞죠 여러분? 네, 그런 맥락에서 오늘 2계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 공간 세 개가 등장을 하죠. 하늘, 땅, 물속. 이 공간에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말고 새겨서 만들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 말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 때문에 오해를 해요. 오래전에 청년 하나가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왜? 지난주에 이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요. 그 이모님은 아주 성령 충만파에다가 신앙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무렵이 한 10월 입시를 얼마 앞둔 가을쯤이었어요. 이 녀석은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화가 이제 그런 대화가 주고 받고 했겠죠. 너 어느 대학 준비하니? 무슨 과 들어가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예, 저 이번에 미대 지원할 거예요. 미술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예, 저 조석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조석과가 뭔지 모르죠. 뭐 조소를 하는 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석과가 뭐 하는 데냐? 이름 이상하다. 이 과는 뭘 설치하거나 뭘 조각하거나 뭘 만들거나 해서 하는 예술 분야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전망이 있대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모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너는 예수 믿는 녀석이 당장 때려치라고. 그 우상 만드는 과를 왜 지원을 하냐고. 그 이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 과를 우상 만드는 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 경상북도에 가면 영주라는 촌 동네가 있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한데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학교마다 시골에는 단군 신상을 설치해 놓습니다. 근데 그 영주에 몇몇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야심한 밤에 그 학교 가가지고 그 단군 할아버지 동상에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그걸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그걸 두드러 부순 겁니다. 이게 신문에 나오고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누가 도대체 이런 무험한 짓을 했냐 조사를 하고 수색을 해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한 짓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국가에서 마련한 국립호텔에 또 얼마 가 계시고 그랬어요. 참 아주 그 신앙으로 말하면 돌쇠 같은 신앙이죠. 또 어떤 집사님은 그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 있죠, 장승.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 유도를 한 분인데 매다 꽂은 거예요. 두드러 부순 거예요. 그 간증도 제가 직접 들었던 적이 있어요. 글쎄, 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혼란이 일어날까?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그런 순수한 동기도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식은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과연 그런 쪽에까지 적용이 돼서 해석을 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조금 더 본질적인 우리가 주제에 맞닥뜨려야 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앞을 보실까요? 모든 우상의 동기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맞죠? 자기를 위해서예요. 인간은 마음속에 큰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살아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인간은 이 두려움을 평생 떨쳐낼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 또는 왠지 모를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내서 마음 한켠에 담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한켠에는 욕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욕망. 이 욕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어요. 이 두려움과 욕망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욕망이 반드시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면 우상이에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H는 D분의 C다. 그 D분의 C는 equal H다. 거기서 말하는 H는 뭐냐면 happy, 행복입니다. 그럼 무엇분의 뭐가 행복이라고요? D, desire, 욕망. 욕망분의 뭡니까? C는 capital, 자본이죠, 자본. 욕망분의 자본은 행복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항상 자본이 커요, 욕망이 커요? 욕망이 크죠.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 유명한 대부호가 남겼던 병상에서의 고백 기억하시죠? 자네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어? 병만한 온 친구에게 그 대부호 록펠러가 그런 말을 했다죠.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 대부호도 조금만 더. 이 욕망이라는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욕망에 비해서 자본이 늘 만족하게 따라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항상 모자르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욕망과 자본 사이를 메꾸어주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하나 인간이 개발을 했어요. 뭘까요? 카드. 욕망을 당겨 쓰는 거죠. 카드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카드는 이 시대에 빚의 빚, 치읓빛이 아니고 지읒빛. 오해하면 안 돼요. 카드는 빚을 지는 거예요. 욕망이 크니까, 욕망에 비해 자본은 안 따라주니까 미리 당겨 쓰는 거예요. 항상 우상이라는 것의 시작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상도 존재하는 한 그 우상이라는 대상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법은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매개물을 키우죠.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중딩들의 교복이 있었죠. 노스페이스. 그거 안 입으면 애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욕망은 그런 대상을 만들어내고 대상에는 매개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매개물이 결국 오늘날 현대판의 우상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그 TV에서 광고하는 모든 광고는 인간의 그 헛된 욕망을 매우 조직적으로 자극하는데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광고예요. 거기에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도 자꾸 필요를 생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그랜저로 말한다. 뭐 이런 거지 같은 광고가 많아요. 네? 여기 우리는 그냥 그건 참 그 언어가 아니죠. 비언어인데 어떻게 지내니? 아, 나 좀 힘들어. 이게 언어 아니에요. 언어. 네? 이게 교재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광고가 말하는 언어는 언어와 비언어가 뒤섞여지면서 사실상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인간은 욕망을 감추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헤집어보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말 안 듣고 효도 안 하던 녀석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묘지는 대통령 묘지처럼 해놔요. 그럼 되게 효자 같죠. 근데 그 이면에는 잘못된 샤머니즘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 혼령이, 아버지의 혼령이 후손들에게 노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 되게끔 좀 열어달라는 그런 기복이 숨어있고 샤머니즘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정서 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우상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23절을 볼까요?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한 절만 시작.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예,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서 비교서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또는 나를 대체해서 그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모세가 산에서 율법이라는 툴 속에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40주야를 모세가 얼굴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죠?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모세 어디 갔냐 해서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이 고안하는 게 뭐냐면 은부치 금부치를 헌납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 속에 녹여냅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왜 하필 금송아지 모양일까요? 그들이 애굽이라는 대문명 제국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게 바로 그런 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뭐 한 겁니까? 형상화 한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다 보면 그 속에 의미나 가치나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형태만 남아요. 그래서 그 형태를 숭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놋뱀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이 드니까 불만,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불뱀을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처단하십니다. 이때 모세를 중재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장대 높은 끝에다가 저 불뱀의 모양으로 놋을 두드려서 달아라. 놋뱀을 만들어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만지는 자마다가 아니라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삽니다. 그런데 훗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그 노뱀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자막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사절을 잘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의 왕이죠.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슨 우상이 있었어요? 노뱀을 경배하는 우상들이 벌어졌다고요. 이 노뱀이 갖는 상징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끝에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구약의 노뱀을 달아 구원을 얻게 하신 사건은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십자가 위에 그 불뱀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죄의 모양으로 죽어가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한 그림이었다고요.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시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숭고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의미나 가치나 메시지는 역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은 겁니까? 노뱀 막대기만 남은 거예요. 그것을 이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그것을 우상화하고 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 느사단이라는 말은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에, 우상은 한꺼번에 척 대상으로 가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3.1교회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이 본당 풍경 속에 일반 교회와는 다른 풍경이 하나 있죠. 강단 뒤에 십자가 모양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달아놓고 싶어요. 분위기도 좋게 거기다 좀 네온 사인도 달아놓고, 그리고 새벽에 조명 끄면 그 중앙에서 십자가에서 은은히 비쳐나오는 불빛 아래 기도할 때 얼마나 경건미가 더 세련되게 나겠어요. 십자가도 하나 없으니까 꼭 창고 같잖아요 지금 본다. 근데 왜 안 하죠? 십자가의 의미와 메시지는 사라진 채 그 십자가라는 형틀만 붙들고 있을까 봐 그것이 주술이 되고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꽃꽂이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쓰던 강단에 이 모니터 있는 쪽에 보면 안쪽으로 설교자만 볼 수 있도록 글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오래전에 쓰던 강단인데 설교자는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갖다 붙여놓으셨던 건데 기억이 나요. 설교자는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그래서 설교자는 사실 화려한 복장도 썩 좋은 복장이 아니에요. 그죠? 옷을 입은 듯 안 입은 듯.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는 목회학 시간에 보면 연필, 볼펜도 못 꽂고 올라오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볼펜이라 하나 놓고 올라오면 청중들은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저게 모나미냐 몽블랑이냐 쓸데없는데 집중을 흐리게 된단 말이죠. 여기다 꽃꽂이를 해놓으면 보통 꽃꽂이 잘하는 작가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은 안 듣고, 안 그래도 집중이 안 되는데 주보에다가 꽃꽂이를 그려요. 집에 가서 해본다고 여자분들이.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20년 가까이 꽃꽂이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우리 교회도 없더라고요. 이 좋아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가 너무 장동건처럼 외모가 빼어나도 그건 복음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가장 복음적인 얼굴은 이제 저 같은 얼굴이죠. 저 같은 얼굴. 전혀 집중이 얼굴에 안 되고 오직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건 뭐 조크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실 때 한 번도 형상으로 우리를 만나신 적이 없어요. 뭘로 찾아오시죠? 소리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훗날 주님의 공로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뭘 보여줬죠?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달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죠. 답답하니까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백성들이 하도 애먹이고 속썩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이세요.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그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직접 얼굴을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은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무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성의 속성 속에 질투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질투는 사실 병들고 망가진 질투입니다. 그래서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질투들이 많죠. 순수하지 못한 질투들이 많죠. 그런데 이 원래 질투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뭐 그런 영화도 있었더라고. 질투는 나의 힘. 영화 안 보셨나요? 질투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무슨 개념이 존재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던 여자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팔짱을 끼고 가면 어우 질투나 막 그래요? 그냥 아름답죠 오히려.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옆집 아저씨하고 팔짱을 끼고 가, 그럼 아 진짜 보기 좋다 그래요?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질투는 반드시 그래서 사랑이라는 관계를 전제한 개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관계로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 아니에요. 십계명은 일관되게 한복판에 사랑이 절절히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일계명서부터 전부 그 얘기예요. 십계명을 공부하다 보니까 십계명에 녹아진 개념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개념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녹아져 있어요. 무슨 뜻이 되냐면, 사랑은 뭘 낳죠?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상태는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야, 너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 꼭 만나야 사랑이냐? 이런 말장난하는 인간들은 일찍 쫑을 내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뭘로 나타나죠? 정열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열. 매일 그 먼 거리를 그 자매의 집에 휘가바로 365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은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과 정열 때문이죠. 열심을 하니까 정열이 생겨요? 아니에요. 사랑과 정열이 있으니까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병든 열심도 많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자기 선언이에요. 난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정열적으로 사랑한단다? 그럼 자기 하나님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다오라는 호소예요. 그게 맞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라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존감을 버리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정열적이 돼야 됩니다. 그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이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언어의 장난이고 관념의 유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마무리 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유, 저는 하나님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 하면 그 대답 여전히 할 수 있나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개념만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계명의 초점이 너 나만 사랑해라 그 말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90%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10%밖에 안 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쫀쫀하게 자꾸 따지세요? 그게 쫀쫀한 겁니까? 사랑의 속성은 그렇게 수치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독점적이에요. 그리고 배타적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선언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으로 충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꾸 딴 데 봐요. 한눈 팔아요. 그래서 자꾸 까만 안경을 쓰고 다니죠. 눈을 여러 군데 돌리려고. 이 선글라스 쓰고 사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 근데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벌을 몇 대까지? 성경에 보니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 이 말 때문에 그 오래전에 시중에 기독교인들 손에마다 아주 선풍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 책이 우리 한국인들 정서에 맞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 인과응보적 속성이 있어요. 징벌신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 때 잘못한 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온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많아요. 이게 샤머니즘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신명기 24장 자막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즉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이런 일이 없다, 그 말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같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분명 5절 하반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겠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신명기 24장 본문과 이 본문은 굉장히 상충되는 본문일 텐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 당시 고대 문화나 우리 오래된 가족 제도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아주 보편적 해석으로도 가능한 내용이죠.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었어요. 그래서 한 족장에, 한 가정 안에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제사장이고 족장이에요. 그리고 그 한 가족 안에는 보통 4대, 5대가 살아요. 맞죠? 한 집안에서.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한 집안 안에 3,4대가 사니까, 많게는 5대까지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온 가족이 겪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 당시 문화 풍습상 실제적인 근거에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당장 자녀들이 등록금 못 내죠? 학교 갈 수 없죠? 피해가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나, 이런 어떤 혈통적 유전의 관점에서의 설명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성상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는 언제까지를 얘기합니까? 이거는 문예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이계명이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초점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원하시는 계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태도를 오늘 이계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키게 하고 대신 비키게 하거나 들어선 현대판 우상들은 없는가? 욕망을 감춘 채 대상을 만들어내는 나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골몰하는 하나님을 대신한 삶의 자리는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